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 7월. 여름 극장가는 텐트폴 영화들이 잔뜩 쏟아지는 시기인데요. 넷플릭스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작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의 넷플릭스를 잊게 한 1등 공신, 버드박스의 스핀오프작, 버드박스 바르셀로나가 오는 14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OTT라는 단어도 넷플릭스 구독도 낯설던 2018년, 버드박스는 공개 일주일 만에 4,500만 명의 시청자를 동원하더니 이후 4주 동안 8,9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를 OTT의 1등 반열에 올려두었습니다.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은 버드박스는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이후 5년 만에 공개되는 버드박스 바르셀로나는 버드박스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이야기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합니다. Stay close. Who's there? Nos vamos. Correr. 버드박스의 프로듀서들이 전작의 세계관을 더욱 확장한 이번 작품. 버드박스의 멀라리가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난 것처럼 이번 작품의 기본적인 설정도 비슷합니다. 버드박스 바르셀로나에서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 세바스티안이 등장합니다. 어딘가 낯익은 이 배우. 세바스티안을 연기한 마리오 카사스는 스페인의 인기 배우인데요. 국내에선 스릴러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주인공으로 익숙할 듯합니다. 마리오 카사스와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도 이미 공포 스릴러 영화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는데요. 미국에서 흥행한 공포 영화 바바리안의 조지나 캠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된 공격을 피해 바르셀로나의 황량한 거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미스터리한 힘으로 전 세계의 인구가 급감하고 세바스티안은 다른 생존자들과 연합을 맺는데요. 어째 이 연합 마냥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눈을 가린 채 생존해야 하는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의심과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세바스티안은 딸과 함께 도시에서 탈출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협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옵니다. 전편이 워낙 인기를 끌었던 만큼 버드박스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버드박스 시리즈가 미국에 이어 스페인 버전이 제작되자 이후 각 도시를 다룬 작품들로 시리즈가 이어질 거라는 추측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드박스 서울,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세상. 과연 주인공 세바스티안은 딸을 지키고 자신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버드박스 바르셀로나입니다.